아무렇지 않은 척했네. 그대 떠난 자리에 서서 슬퍼하지 않으려 했네. 내 슬픔에 더 아파하기에 돌아서는 뒷모습 보면 난 한참을 목 놓아 불렀네.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랑한다 말한다고 했었는데 나는 말 못하고 돌아서면 후회하죠. 그땐 날 두고 가는 그대를 미워했었죠. 이제라도 안녕하세요. 욕주행의 아이콘 싱어송라이터 범진입니다. 후회라는 곡은 2019년도에 제가 첫 싱글을 낸 곡인데 저의 색을 좀 많이 표현해 준 곡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멜로디의 감성의 곡입니다. 그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화제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떨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많이 늘어요.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. 아, 청춘스타에서 되게 떨렸어요. 그때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 붙어서 딱 올라선 게 청춘스타였거든요. 그때 이제 스타패스라는 걸 봤는데 그게 딱 올라갈 때 약간 소설 같았어요. 예. 되게 열심히 한 만큼 표수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에겐 제일 소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. 옛날에는 제가 사람 아무도 없는 버스킹도 하고 정말 앰프 하나 들고 마이크도 없이 노래했을 때가 좀 기억나는데 최근에 어디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제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. 와, 그래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감사하다 하면서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
좀 기가 살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한 명도 안 보던 한두 명 보던 그런 곳에서도 좀 노래를 했었는데 언젠간 저 넓은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하리라 했었는데 그 다짐이 실현이 좀 되는 순간 좀 좋기도 했고 하지만 성공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아쉬운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요거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전진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하고 더 좋고 더 멋진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성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. 그대 내 맘에는 웰컴 투 삼달리 OST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서 제 노래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나오니까 뭔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 장면을 좀 볼 때마다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설레고 따뜻합니다. 그대 내 마음에는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따뜻한 사람과 들으시면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시면 좋은 곡입니다.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난 항상 그대였어요. 꽃이 피고 지는 봄날에도 흐릿해진 사진을 거의 접어서 난 몰래 두었죠. 난 항상 그대였어요. 눈 내려오는 겨울밤에도 멀어져간 마음을 잡고 싶어서
촛불인가요? 추억이라는 제만 남기고 끝인가요 이제? 바람처럼 가지 말아요. 슬픔을 치우기는 벅차요. 쉽게 마를 듯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지 말아요. 우리 남편의 소설로 남겠죠. 제목도 기억 못하네. 손이 닿지 않아 쌓여 있을 그런 추억 속으로 우리 남자의 사진이 된 거죠. 다시는 꺼내지 않을 서랍 속 어딘가 버려진 채 빛이 바랠 그런 기억 속으로 너를 바래다 주던 길이 더는 내 길이 아니라네요.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워 안겨있던 너를 기억해. 초라한 케이크 하나에 행복에 짙던 너의 얼굴이 명장면처럼 눈에 밟혀서 그 자리 계속 맴돌고 있죠. 소설로 남겠죠. 제목도 기억 못하네. 손이 닿지 않아 먼지로 쌓여있을 그런 추억 속으로 속 어딘가 버려진 채 빛이 바랠 그런 기억 속으로 가지 마.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.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. 눈을 뜨면 쉽게 사 우린 한 편의 소설로 남겠죠 라는 곡이고요. 이 곡 엄청 길죠. 이 곡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제가 혼자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 민현재 작사가님이랑 같이 썼던 곡이에요. 그래서
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민현재 작사가님이 너무 캐치를 잘 해주셔서 뭔가 기억에 남는 가사말 그런 거를 좀 찾다 보니 우린 한편의 소설로 남겠죠 라는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. 원래 제목은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였거든요. 뭔가 근데 저는 둘 다 좋습니다.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는 아예 좀 다른 사랑 이야기고 우린 한편의 소설로 남겠죠는 좀 되게 절실하게 사랑했던 지금은 헤어진 뭔가 씁쓸한 과거를 회상하는 슬픈 이별 노래입니다. 저희 누나는 가수 진주입니다. 97년도에 난 괜찮아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 저는 97년도에 태어났고 저희 누나는 97년도에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응애 하면서 좀 약간 황금 열쇠를 갖고 왔다라고 옛날부터 들었거든요. 근데 어려서는 몰랐었는데 누나가 엄청 큰 업적을 읽어냈던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랬을까 하면서 누나가 멋지고 그렇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일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. 서로의 음악적 그런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해도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엔 누나의 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나가 노래 듣던 거를 자연스럽게 듣고 그래서 뭔가 재즈나 R&B에 대해서 되게 뭔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뭔가 약간 어쿠스틱한 음악을 하지만 R&B도 좋아하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마 누나의 영향인 것 같고 어딜 가든 누나랑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누나가 약간 어딜 가든 문을 열어주는 느낌이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누나는 그 가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그때는 제가 실력도 없어서 누나는 4대 보험 되는 직장으로 무조건 해라 이 일은 너무 힘들다 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누나는 난 괜찮아로 데뷔했고 저는 괜찮아라는 곡을 또 내서 좀 누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닐까요? 그리고 항상 자만하지 말고 기본기를 잘 다져라 해서 아직까지 잘 다지고 있습니다. 꽃다발 들고서는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누나를 기다리는데 한 커플이 꽃다발을 남자가 들고 있고 싸우다가 그걸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그 꽃다발 들고서의 첫 부분 뜬뜬뜬뜬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좀 썼던 곡이고 근데 막 들어보면 엄청 사랑 노래예요.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엄청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막 연인이 바람피는 꿈도 꾸고 하잖아요. 그런 거를 잘 좀 반전 있게 써본 지금까지 안 해본 그런 노래입니다. 꽃다발 들고서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뭔가 노동송이라고 있죠. 노동요. 노동요처럼 좀 신나게 이렇게 그루브 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실 때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헤어지자는 너의 말 한마디 처음 보는 표정 날 미치게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 지금이라도 더 노력할게 단호하게 떠나는 너를 한참을 바라보았지 네 뒷모습 희미해지는 너 그리운 밤 너의 모습 날 잊게 했던 입술로 날 두고 가버렸지 널 위해 준비한 손끝에 시들어버린 꽃다발 들고 서 있어
정리가 되어버린 너의 비드는 너는 이별을 준비한 거지 집에 돌아오는 길 함께 했었던 카페도 좁은 골목도 다 그대로인데 웃고 있는 사진 첩보며 소리내 울어버렸지 내 모습에 환하게 웃는 너 그리운 밤 너의 모습 날 잊게 했던 입술로 날 두고 가버렸지 너 위에 준비한 손끝에 시들어버린 꽃다발 들고 서 있어 하나도 믿기지 않는 이 순간들 머리는 아파오는데 모든 게 꿈이었었지 너의 모습 이별을 말하는 네 입술도 뒷모습도 널 많이 사랑해 꾸었던 꿈이었던 거고 그 말을 들은 넌 웃으며 사랑한다 했고 나는 한참 웃고 있어 범진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. 뭔가 정말 호흡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. 뭔가 너무 힘들면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런 그 호흡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산소 호흡기 같은 감이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인사라는 곡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 짠했거든요. 그 가장의 무게감 어깨에 처진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 습작을 해놨던 게 좀 처음에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넓은 인사로 된 것 같아요. 이 진짜 이별의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모님을 위한 인사 그리고 뭐 반려동물을 진짜 떠나갔을 때 인사 진짜 헤어지는 연인들에게 대한 인사?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서 그 곡을 썼을 때 제가 코러스 부분에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가 너무 제가 전 너무 직설적이라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별론 것 같다 했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 해줘서 처음에 좀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반응은 없었어요.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되게 되게 좋다 하면서 아끼는 곡이었는데 그 곡이 어쩌다 보니 역주행이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? 마지막 곡 인사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원래 만남은 쉽고 이별이 되게 어렵거든요. 그 이별을 잘 표현한 곡이기 때문에 이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나무 같은 범진이었습니다. 인사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도 해는 저물어 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터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
참아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. 떠나가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고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. 돌이킬 순 없는 추억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.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.